높은 거예요. 두 개의 지수 함수가 있고, 먼저 fx 그래프 그리겠습니다. fx를 점근선 잡아서 대략적으로 그려놨어. 마이너스 1이 있고,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증가골이니까 0,0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해놓고 식도 옆에다 살짝 적어놓기만 하죠.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이제 밑은 모르지만 0일 때는 0,1을 지나고 뭐 대충 감소로 그려지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거든. 대충. 그리고 증가더라도 평행하지만 아니 그 그래프의 폭만 좀 이렇게 널널하게 그려지면 언젠가는 이런 데서 만나거든. 그럼 결국은 지수의 밑 3분의 A-1이 그래도 양수여야 되고 감소여도 상관이 없지만 요 미친 2보다만 작으면 충분히 널널하게 그려지면서 만나거든 이런 데서.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고 1을 더해주면 A는 최소값이 2, 그 다음에 최대값은 6 이렇게 구해지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.